교통오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북은 도로나 철도 이용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. 하지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전북은 빠지면서 지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정부의 무관심 속에 법 개정도 번번이 가로막히자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. 강동엽 기자입니다. 22대 국회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업무 보고. 상견례를 겸한 통상적인 자리임에도 지역구 의원의 질타가 쏟아집니다. 국토부가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새만금공항만 짧게 언급됐을 뿐 전북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가뜩이나 지역 발전이 터덕이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에서도 외면받는 처지가 되자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겁니다. 기초단체 14개가 나오는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국토 아닙니까? 버렸습니까? 교통오지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 전북이 이처럼 갈수록 뒤처지는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한몫하고 있습니다.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제정됐는데 대상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이다 보니 전북은 빠져 있습니다. 이들 대도시권에 1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 대상에서 제외된 전북은 교통 소외가 심화된 겁니다.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습니다. 결국 대광법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추진됩니다.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 발전과 차별금지 조문에 대광법이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겁니다. 대광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것이 전북입니다. 이것이 이원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정부부터에도 좀 심각성을 좀 알려서.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대광법. 누적된 전북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.